오랜만이다. 왜 아직 결혼 안 했어? 너 기다리느라고. 걔 생각만 하면 속상해 죽겠어. 남편이 또 노름을 했대. 아니, 언제 돌아가셨는데? 한참 기다렸어요. 저 이거 빨리 해야 되거든요. 저 미안하지만 좀만 이따 오면 안 될까요? 안 돼요, 아저씨. 날씨도 덥고 아침부터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. 미안해요. 사진 언제 나와요? 조금만 있으면 다 돼요. 사진기 좀 고쳐주세요. 예. 더운 거 이제 아주 지겨워. 아저씨, 나 여기서 좀 쉬었다 가도 돼요? 근데 아저씨 몇 살이에요? 20대 후반. 에이, 30대구나? 완전히 아저씨네. 결혼은 안 했죠? 벌써 애가 둘이야. 옷 입는 거 보면 알아요. 거짓말 하지 마라. 지금부터 이제 잘 되니까 맛있게 잘 아세요. 어디 가요? 시청해요. 신조가 이렇게 무거운 걸 들고 가야겠어. 가요. 좋아하는 남자 친구 없어요? 없어요. 아주 시시해요. 좋아하는 남자 친구 생기면 달라질걸. 모르죠 뭐. 꽉 잡아요 이렇게. 이거 내일 찾으러 와도 되죠? 너 여기서 뭐하니? 주세요. 아니야. 아저씨 외아들이죠. 왜? 그렇게 먹는 거 보면 알아요. 아저씨는 왜 나만 보면 웃어요? 근데 아저씨는 왜 결혼 안 하셨어요? 바빠서? 저 월급 받았어요. 아 그래? 아, 그럼 한턱 쏘이지. 글쎄, 아저씨 하는 걸 봐서요. 네. 사진 아직 안 나왔는데요. 아, 저 다시 찍으시게요? 어머니, 사진관 하고 오셨으니까 독사진 하나 찍으세요. 아저씨, 저번에 저 안 와서 삐졌죠? 아니, 왜 안 왔어? 그냥 오기 싫어서 안 왔어요. 아버지가 한번 해보세요. 아니, 또 화장했네? 네. 이야, 화장하니까 아주 이쁘다. 서울랜드에서 일하거든요. 언제든지 오면 공짜 표준다래.